이게 바로 여신빔입니다. 이대로 내가 포기할 순 없어. 올리브영의 숨은 꿀템으로 추천해드릴게요. 진짜 상큼하네. 실패했어. 안녕하세요, 에림이에요. 오늘은 짠! 올리브영 하울입니다. 올리브영에는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있다 보니까 구매할 제품들도 너무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쓰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10만원 이상을 제가 써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증부터 해야겠죠? 할인을 받아서 124,150원.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그렇게 사왔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리브영 치간 칫솔 4,500원인데 할인을 해서 3,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교정인이다 보니까 이런 치간 칫솔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교정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냥 뭐 행사하니까 간 김에 겸사겸사 사왔습니다. 올리브영 1단 안전 눈썹 칼 2,000원. 요거는 행사를 안 해서 그냥 2,000원 주고 사왔어요. 택배 언박싱을 이렇게 할 때 가위보다 이 눈썹 칼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택배 뜯는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짠! 맥 리듬 스팀 아이 마스크 캐모마일 진저향. 원래는 9,800원인데 할인을 해서 7,800원에 구매를 해왔어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렌즈도 좀 자주 끼고 이렇게 조명 앞에서 눈 뜨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피로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대 안 하고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 대비 조금 양은 적어요. 5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게 원래 원가가 9,800원인 거 생각하면은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요렇게 스팀 아이 마스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까가지고 귀에다 걸고 여기 설명에는 딱 10분 정도만 붙이고 있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이 따뜻해지면서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하고 한 10분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딱 10분이 된 다음에 이걸 떼면은 눈이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 짧은 시간 내에 눈의 피로가 좀 많이 풀리는 느낌이라서 저처럼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스마트폰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자기 전에 딱 10분씩만 하고 자면은 정말 괜찮아요. 올리브영의 숨은 꿀템으로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올리브영 갈 때마다 항상 꼭 사오는 짠! 츠바키 트리트먼트! 원래는 14,000원인데 행사가로 11,2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양에 비해서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염색을 한 날이거나 스페셜 케어가 필요하다 한 날에는 팩으로 일주일 정도 케어를 해주면은 머리가 금방 꾸까진 아니더라도 되게 많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시중에 있는 트리트먼트 제품 정말 많이 써봤는데 이것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고요. 그냥 상하신 분들 말고 탈색을 저처럼 많이 해서 머리 속에 영양분이 없으신 분들, 저는 심지어 머리가 이렇게 끊겼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가 끊겼거든요. 저처럼 끊기고 더 이상 막 심폐소생술이 안 되는 머리카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에서 가볍게 케어하는 용도로 쓰기 좋아요. 그리고 같이 주는 여행용 세트 샴푸랑 린스인데요. 샴푸랑 컨디셔너인데 용량도 짱짱하고 이 정도면은 뭐 한 일주일은 쓰지 않을까요? 럭시암 바질 시드 100포도. 음료수는 할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00원에 할인 없이 데리고 왔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알맹이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좀 징그럽지 않아요? 약간 개구리 알 같기도 하고 약간 코코팜 느낌도 나고요.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요. 이 알맹이를 씹고 싶은데 알맹이가 씹히지는 않아요.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목으로. 좀 진짜 청포도 막 약간 봉봉 맛이 나요, 봉봉. 앞에다 놓고 목마를 때마다 마셔야지. 마조르카 래쉬 익스팬더 리퀴드 익스텐션 하이브리드 타입 마스카라. 원래는 18,000원인데 할인을 해서 12,600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 리무버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여행용으로 챙겨가면은 좋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스미랑은 조금 다른 디자인인 것 같아요. 마녀스러운 느낌? 열어보면은 짠! 소리 굉장히 길어요. 좀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요, 잘. 이렇게. 일단 색상이 엄청나게 진하고요.
마스카라 발리는 건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겟레디미에서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요것도 마조리카 마조르카 루즈 마젝스 OR317번. 정말 계속 고민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요 조그만 거 하나가 12,000원인데 할인도 안 해서 가격 때문에 일단 망설였고요. 그리고 매장 직원분께서 이게 곧 단종이 될 제품이라는 거예요. 단종이 돼버리면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때 난감하니까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단종이 되든 할인을 하든 말든 일단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오렌지 계열의 립글로즈이고요. 안에 보시면은 펄이 자글자글하게 있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조그매요. 진짜 이 정도? 이게 12,000원이라니. 오렌지 계열 립글로즈이고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문구점에서 팔던 립글로즈 향 그대로예요. 다시 바르니까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미리 깔아뒀던 색깔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거기 매장에서 발랐을 땐 분명히 예뻤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다시 바르니까 분명히 매장에서는 예뻤는데? 실패했어. 이게 진짜 예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바른 립 제품을 지우고 틴트를 바른 다음에 다시 한번 저 립글로스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이런 틴트. 이대로 내가 포기할 순 없어. 보다는 이렇게 틴트랑 발랐을 때가 훨씬 예쁜데요. 글로스에 펄이 들어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영롱하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예쁘거든요? 예쁜데 뭔가 매장에서 발색했을 때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때 조명 때문인가? 가볍게 메이크업 하고 싶은 날 간단하게 바르면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짠! 마조리카 마조르카 주얼링 아이즈. 원래는 18,000원인데 할인을 해서 12,600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캔메이크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좀 이런 디자인이나 커팅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딱 일본일본한 느낌? 잘못해서 떨구면은 이거 다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굉장히 허술한 내구성입니다. 이 흰색부터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와, 발색 정말 짱짱하죠? 아이보리 계열의 펄 섀도우예요. 발색 짱짱하고 밀착력 좋고 가루날림 심하지 않습니다. 은은한 핑크 색깔, 약간 사이버틱한 색감? 베이스로 깔기 좋은 색깔인 것 같아요. 이 핑크 색깔, 제가 요즘에 이런 색깔에 빠졌나봐요. 약간 핑크? 피치? 가장 짙은 색깔, 찐보라? 역시나 발색 잘 됩니다. 요거를 베이스로 깔고 요거 두 개로 포인트를 주고 애교살에 요거 바르면은 딱 적당하고 예쁠 것 같아요. 짠! 짠! 웨이크메이크 제품! 짠! 탈구가 원래 이런 색이었나요? 오로지 삼각존을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칠한 쪽? 안 칠한 쪽?